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천 계양을 찾아서 그 원희룡 그 후보와 함께 그 선거 유세를 펼쳤는데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을 봐달라. 즉, 이제 자신과 그 원희룡 후보의 인생을 봐달라. 그리고 이재명의 인생과 비교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확실히 다르지. 이제까지 국민들이 본 정치인과 달라서 되게 신선했던 거야. 자기 의견이 똑부러지면서도 합리적인 수준에 항상 있지. 오버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할말안 하고 참지도 않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면서 정도를 걷고, 뭐, 윤 대통령처럼 술을 마시나. 그치? 어떤 부분은 자기 관리 투철하고, MZ세대 같은 면모가 있으면서, 굉장히 자기 역할에 충실해요. 거기 딱 똑똑하고, 잘생기고, 엘리트고. 그런 부분이 다 좋아. 근데도 그분의 진짜 능력에 비해서는 엄청난 인기를 끌어야 되거든? 그렇잖아. 아니, 누가 봐도 자기 입으로 이재명과 비교해달라 하지 않아도 이재명 대표보다 나, 얼굴, 사실 우리 주변에서 보기 드문 흠잡을 데 때 없는 없는 사람. 엘리트지. 이재명보다 뭐 얼굴 인물도 낫고, 말도 더 잘하고, 똑똑하기도 한것 같고, 막다 그래. 근데 지지율을 보면 사실은 엄청 뛰어나게 막 진짜 군계 일학처럼 막 7, 80% 이렇게 가지 않거든. 왜 그럴까? 사람들은 사랑받는 거와 잘난 거를 자꾸 동일시 동일시.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 그러면 재벌들은 엄청 잘난 거잖아. 돈의 부분에서. 엄청 사랑받아야 돼. 근데 그런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 엄청 많아. 그게 세상은 공평한 거야. 아주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고 다 사랑받나? 오히려 우리나라 사회에는 너무 뛰어나면 가만두지 않아. 끌어내려. 시기와 질투와. 그렇지. 잘난 사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공격하고 미움 써. 근데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이 뭐냐면 기업인은 돈만 잘 벌면 돼. 그치? 그리고 뭐 다른 과학자, 뭐 발명만 잘하고 뭐 발견하고 연구만 잘하면 돼. 근데 정치인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 마음을 얻어야 돼. 그래서 모든 국민을 자기가 이렇게 품어서 좋아하게 만들고 모든 국민들이 자기를 좋아해서 자기를 중심으로 통합을 시켜. 최고의 정치. 그 사람을 중심으로 통합돼. 무력으로 딱 누르거나 어떤 한편의 힘을 갖고 나머지 한편을 제압하거나 이게 아니라 두루두루 좋아해. 지금까지 역대 그런 대통령이 없었을 거야. 두루두루 좋아하지 않았어. 자기 편을 이끌고. 근데 전부 다 편을 만들려면 사랑받아야 되거든. 근데 그래서 무조건 잘나서도 안 되고. 안 되지. 왜냐하면 국민 중에는 열등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있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열등감 느낄 때나 정말 열등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 자기 자신에 대한 잣대가 엄격하고 더 잘나고 싶은 욕심이 큰 사람일수록 자기를 공격해. 조금만 잘못해도. 많이 잘해도 인정을 안 해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잣대가 엄격하기 때문에 유능한데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 내가 만난 사람 중에는 사실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이 더 많았거든. 내 제자들도 보면 거의 열등하다고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거든. 나를 열등하다고 수치주는 가해자 마음이 센 사람이야. 완벽주의자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실제로는 유능한 경우가 많아.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국민이 있고 또는 자기는 잘났다고. 늘 살아오면서 엘리트 코스도 밟고 남한테 인정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몸이 난 잘났구나 남보다 낫구나 늘 비교할 때 내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수치 주고 얕잡아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당하지. 그런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열등하고 우월하고 그런 국민들이 다 있어. 그치? 가난한 국민 있고 부자인 국민 있고 엘리트로 산 국민이 있어. 하지만 또 흙수저로 힘들게 산 국민도 있어. 그런 국민들이 누구를 사랑하냐? 무조건 잘나고 똑똑하고 힘세고 뭐 이런 사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좋아해.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따르는 사람들은 흙수저. 열등감을 느끼고 그런 사람. 약자. 그래서 우리 약자를 대변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거거든. 그래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 지지율이 높게 안 나타난 이유가 되게 우월한 사람을 좋아하고 따르는 국민들이 좋아하고 또한 자기도 우월하다고 느껴. 이럴 때 좋아해요. 근데 열등하다고 느끼는 국민이거나 잘난 척하는 건 나쁘다. 그래서 열등감을 주로 쓰고 살았던 국민들은
싫은 거야. 가만히 있어도 그냥 거부감이 올라와. 그냥 자체적으로 똑똑한 자체가 이미 그걸 들을 때 나는 말 저렇게 잘 못하는데? 열등감 올라오죠. 다른 직업이면 괜찮아. 검사할 때는 그게 무지한 장점이었거든. 근데 정치인을 하게 되면 정치인은 호감을 받아야 돼. 거부감을 일으키면 위화감 때문에 국민이 자꾸 분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치인은 똑똑하고 잘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덕이 있는 거. 덕은 뭐냐면 자기를 자꾸 낮추는 거. 낮추려면 가해자 마음을 안 써야 돼요. 즉 이기려는 마음, 남을 수치주고 비하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잘났다고 하면서 내가 뭘 해주겠다고 국민 위에 있는 마음, 우월감, 이걸 안 써야 돼. 그걸 쓰지 않아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기의 그 살면서 살았던 그 엘리트 의식이나 우월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마이너스거든, 정치인으로서는. 그나마 너무 민주당이 똥볼을 차서 위에 약간 있는 거야. 민주당이 정상적으로만 해주면 지금 너무 똑볼 차잖아. 공천 파동이 뭐 정말. 그리고 이재명 대표 막 웃어. 남을 비웃어.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웃었다고 생각해봐. 그랬으면 후폭 죽이려고 했을 거야. 이재명 대표가 빵점이래요. 이렇게 웃을 때 남을 수치주는 그 에너지가 정말 어떻게 저렇게 비하하고 인성이 보인다 이럴 정도로. 그래도 그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는 용서받는 게 열등이를 주로 쓰고 살고 지금 사법 리스크 때문에 되게 약자 열등이 마음이니까 약자니까 너무 자기 자신도 지금 수치스러운 지경에 있으니까 남을 수치줘도 용서받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처럼 자체의 우월이가 예를 들어 빵점이라네 히히 이러면은 뭐 진짜 열폭하고 온 국민이 그럴 거야.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거야. 잘난 사람은 잘난 게 정치인이 됐을 때는 장점이 아닌 거야. 약점이 되는 거야. 더 조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되게 잘하고 있어.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가 잘난 법에 비해서는 되게 겸손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럴 때 튀어나오는 거야. 남하고 경쟁해서 이겨먹으려고 할 때 그때 남을 수치주는 에너지가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와 비교해달라. 그 얘기는 뭐야? 우리가 당연히 더 잘났다고. 그게 진짜 맞다고 굳게 믿고 있잖아. 국민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가 더 낫다고 비교하는 국민도 있거든. 왜냐하면 흙수저로 태어나서 거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아프게 왔어. 그건 인정해줘야 되거든. 이재명 대표를.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릴 때부터 엘리트로 그래도 웬만큼 잘 사는 부모 밑에서 평탄하게 커왔고 그랬잖아. 근데 이재명 대표는 되게 아프게 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똑같은 출발점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거거든. 물론 사법 리스크가 있고 지금 잘못은 하지만 그런 어떤 한 가지 잘못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이 다 폄훼되면 안 되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어떤 사람의 인생도 다 부정되거나 폄훼되면 안 되는 거야. 미워하고 비난은 하지만 그 사람의 죄를 갖고 미워하는 거지 그 사람 인생이 잘못되고 네 존재가 나쁘다고 하면 안 되지. 장점이 있는 거고 그 사람의 아픔이 있는데 그치? 모든 사람은 그런데 잘못하면 그렇게 교만해 보일 수 있는 거지. 우월이로. 가지나 그것 때문에 점수를 깎이는데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는 국민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도 통합해서 자기에게 호감을 이끌어내야 되는 게 정치인이야. 참 어렵지 그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고 따르는 국민도 내가 앞으로 지도자가 되면 내 국민이 될 텐데 그런 사람 귀에 거슬리면 안 되는 거고 열등감을 느끼고 흙수저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위화감을 느끼는데 내가 그렇게 인생을 비교하라고 할 때 너는 그렇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냐 이렇게 말하는 국민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 그래서 그런 발언은 남을 수치 줄 때 정치인은 반드시 그게 자기에게 돌아오거든. 조국 전 장관도 SNS에서 날마다 남을 갖다 수치 주고 비난해서 어떻게 됐어? 자기에게로 돌아왔잖아. 절대 그거를 정치인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 뭐 평론을 한다든가 비평을 하고 뭐 일부러 뼈 때린 소리를 하고 내가 직접 정치를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야. 모르지만 내가 앞으로 대권을 꿈꾸고 우리 모든 국민을 통합해서 우리 모든 국민의 사랑을 받고 싶은 욕심이 있는 정치인일수록 언행을 되게 조심해야 되고 내가 이기려고 아무리 급해도 그건 오히려 마이너스다. 우리 편한테는 더 막 기대감과 맞다 맞다 이러겠지. 하지만 우리 편 네 편이 어디 있어 마음 안에. 모든 국민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보수인 내 편 국민만 보는 발언을 하면 앞으로 대권 가도에 빨간불이지. 그래서 그냥 무조건 잘나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우월하면 사랑받을 거라는 거. 그거 착각이에요. 마음을 알아줘야 돼. 그 마음들이 거부감을 일으키고 비호감을 일으키지 않나. 그걸 봐야 되는 거야. 그래도 올바른 말만 뼈 때리게 하고 잘못된 건 지적하겠어 하면 정치하면 안 되지.
정치인은 할 말 안 할 말 구별을 똑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듣기에 아름답고 행복하고 거부감이 없는 말을 해줘야 되는 거고,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국민이 거북하고 힘들고 이런 말은 되도록 안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도 자리에 따라서 완곡하게 표현한 습관이 있어야 되거든. 그렇지 않고 막말을 하고 이런 거는 평론이지. 그건 자기가 정치인이 돼서 사랑받겠다는 사람이 아니지. 그치?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거야. 이제 정치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지. 네, 배우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성장했으면 좋겠어. 네. 너무 안타까워. 내가 본 중에 그래도 제일 훌륭하고 멋진 정치인인데 정말 덕까지 갖춰서 아름답게 얘기해주면 그분은 말도 참 잘하더라고. 좀 그렇게 똑똑하게. 근데 그거를 더 아름다운 언어로 모든 국민을 품는 발언을 해주면 차기 대통령 후보로 손색이 없고,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진보나 중도나 보수 다 아우르는 대통령이 나오면 우리 국민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을 해주면, 그래서 사실은 잘난 것도 알고 보면 덕이 안 되는 거야. 왜? 잘난 나를 보면서 열등감이 올라오는 사람들은 아프거든. 아프니까 조금 내 잘난 걸 오히려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게 정치라. 사실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부분을 통틀어서 제일 어려운 게 정치더라고. 내가 위슈를 해보니까 나는 채널이 7개나 되잖아. 그러니까 네. 예술 채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소로운 이렇게 어떤 생활 속의 어떤 브이로그 같은 깁장인 같은 채널도 있고, 내면의 아이 치유처럼 교육, 육아 채널도 있고, 버럭케라처럼 도인을 위한 채널도 있고, 한 7~8개를 운영하는데 해보니까 가장 마음을 정제되게 쓰고 자기를 낮추면서 잘난 것도 남에게 아픔을 주는 단점이자 약점이자고 생각하면서, 열등이라고 생각하면서 내려야 되는 게, 야 이게 정치 분야구나. 참 이게 어렵고 정치인들이 참 어떤 부분이 힘들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정치인들이 그런 자기의 잘난 것까지도 약점으로 느끼고 단점으로 느끼고 보완하고 정제된 발언하고 하기는커녕 자기가 정말 못난 것도 모르고 이번에 잘난 척을 하거나, 그렇지, 민주당 공천파동 보니까 굉장히 웃기대.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사람도 다 억울하다고. 억울한 게 애고요.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전혀 못 보고 열등이를 그냥 잘났다고 인정받겠다고. 큰일이에요. 정치인의 수준이 낮아서. 근데 그런 정치계, 우리나라 정치인의 수준을 그래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보거든. 그런 정제된 발언을 하고 그래도 정의로운 행보를 보이고 차별화하고 윤 대통령과도 무조건 굽히지 않고 각을 세워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일반 기존 정치인과 다르게 신선했거든.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덕이 있는 정치인이 되면 본인도 참 역사에 남을 그런 정치인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에도 참 도움이 될 거란 생각에 한번 이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우리 구독자님들 자꾸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 제가 이 위대한 이슈에서만 정치 발언하지 다른 채널에는 그 채널에 맞게 하는데 거기 와서 헤라님 여기서 왜 정치 얘기 안 하세요 이렇게 다른 분이 있는데, 제가 채널이 여러 가지예요. 마음으로 예술을 풀어주는 게 예술의 애고, 마음으로 내면에 상처받은 아이 이를 알려주고 교육하는, 육아 교육을 하는 채널이 내면 아이 치우고, 마음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고 인정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사는 법을 알려주는 게 인생 영화관이고, 그리고 정말 깨닫겠다고 하는 분들에게 도의 길, 깨달음의 길을 가르쳐주는 게 버럭해라고, 그리고 사소한 일상으로 깔깔 웃고 애기처럼 놀고 즐기는 애기 마음 쓰는 게 깁장인이에요. 깊은 산 속 직장인들. 여러 가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헷갈리나 봐. 이게 막 그냥 뜨나 봐요. 우리 구독자님들 들어오셔서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운영해요. 마음은 모든 걸 보거든. 그래서 한 분야만이 아니라 다 마음으로 보면 답이 보이고 마음으로 놀면 재밌으니까. 그걸 알려주는 채널들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다 위대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윤 대통령 옳습니다 이렇게 달아주면, 물론 뭐 저희 스태프들은 빵 터지고 재미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마음으로 모든 걸 보니까 여기 채널도 옳다 그르다로 보지 마시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틀렸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쵸?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려면 이 부분을 보완하면 좋습니다 얘기한 거고, 제가 이재명 대표를 비판할 때도 그분의 인생을 부정하거나 그 사람이 나쁜 분이라고 난 절대 생각 안 해요. 누구나 다 오라요. 어떤 분도 그 인생은 가치가 있고, 열등하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분도 진짜 열등인 아니거든. 단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걸 알려주고 고쳐주려고 하고, 너무 아프니까 제가 버럭버럭 해줄 뿐인 거 유념하시고, 누구를 미워하시거나 비판하시는 댓글 달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주는 그 수치가
그 사람을 무조건 미워하고 수치 주는 그 수치가 자기한테 돌아올 수 있음을 알고 정말 내가 인간을 미워하는지 그 사람이 잘못한 죄를 미워하고 비판하는지를 구별하시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